네, 마켓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제 휴일을 보냈고 자 이제 한주 마무리 금요일장이 열렸는데 저는 오늘 좀 우리 시장이 낯설어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유독 약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또 미국 증시랑 비교했을 때 체감적으로도 그랬고. 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어제 놀았으니까. 어제 놀아서 이제 오늘 반영을 하는. 오늘 반영해야 되니까. 반갑죠. 네. 네. 아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특히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달력에 빨간 날 별로 반갑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쉬는 날이 있으면. 그동안에 이렇게 금년은 유난히 그때 장이 열렸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장, 특히 중국 이렇게 자막으로도 처리됐습니다만 수출입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묘하죠. 중국 증시 네. 별로, 그리고 뭐 위안도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지지부진하네요. 네. 요즘 이렇게 자주 들리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22가 금리 인하를 맞아요. 했습니다만 어머, 어떻게 하셨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시황 그 자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있어요. 그 2시에 지금 자막에. 2시 네, 자막에 그 환율에. 그럼에도 어머, 불구하고 그걸 딱 아신 것 그러니까 같네요. 또 오히려 되려. 되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뭐 22에서 연준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금융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동안에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금융주는 오르네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시장 흐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 만나기 위해서 CNBC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마켓워치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뭐 두루두루 살폈는데 요게 오전까지 CNBC 화면이 이랬습니다. 자, 왼쪽에 제일 큰 기사가 유로존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예요. 22가 호키시 컷이랍니다.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히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유로존의 금리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 잘 보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요왜 22의 그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매파적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른바 성명서예요. 성명서라기보다도 프레스 컨퍼런스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기자들 쭉 불러놓고 하는데 이제 쭉 읽어나가는 22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총재 라가르드 그다음에 부총재가 루이스 데 귄도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예요. 이 양반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몇달 전부터 6월에는 금리 인하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쭉 이제 굵직한 글씨들이 앞부분 이제 인사하고 나서 오늘 25bp씩 낮춘다. 예측은 금리가 뭐 4%에서 뭐그 4.25에서 4로 뭐 이런 식으로 자 했는데 이게 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것도 it is now appropriate. 이제 좀 그게 적절할 것 같다. 이 통화 정책을 갖다가 조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좀 내렸고 등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 despite the progress of recent 것 최근 몇 분기에 걸쳐서 이 인플레이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네, 나왔대요. 나왔죠. 네. 이 유로존 내에서의 도메스틱 프라이스 프레셔, 이 물가 압력은 여전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언급 안 하던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이 조금 엘리베이트 됐다.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표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호키시 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하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할수 없었어요. 왜냐? 이번에 안 하면 22가 정말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이 귄도스 총재도 그랬고 22 관계자들이 무슨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이렇게까지 이번에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네, 안할 수는 없었지만 요렇게 하니까 뭐 다음에 꼭할수 있을까 싶었던 거고 요래서 요거 하루짜리 이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 잠시 밀리다가 팡 오히려 22 이후에 뛰었어요. 네. 요거 유로달러 환율 5일치입니다. 어제 조금 밀리나 싶었더니 오히려 22 이후에 유로가 오히려 강해졌어요. 네. 자, 그래서 22는 오히려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였고 마켓워치 한번 들어가 봤더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본드 마켓 채권 시장에서의 리세션 시그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는 2022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사인즉슨 이 소위 말하는 10년물에서 2년물 뺀 장단기 금리 차이가 480 연속 비즈니스 데이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온 거 장단기 금리 빨간색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은 네. 이게 거래일 기준으로 비즈니스 데이로 480일이나 과거에 금리 역전 있고 나서는 꼭 요 음영 처리된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네. 2020년도 살짝 뭐 왔다가 갔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오래 길어지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로 정상화될 조짐도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도 안 오고 네. 얘가 이렇게 일단 플러스로 돌고 나서 그다음 경기 침체를 걱정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버클업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 얘가 온다고 뭐 포효하는 야옹인가 네네. 키스 계열 아우 네. 핫하더라고요 아주 3년 만에 오늘 라이브 찍는답니다. 3년 만에 라이브 찍는다니까 얘가 뜨면 무조건 게임스탑. 네. 게임스탑 아저씨가 뜬대. 이거 또 유명한 아저씨니까. 네, 네. 그래서 게임스탑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이때 2020년 그때 21년 그때 한번 난리 한번 치고 최근에 한번 또 한번 60불 이상 70불 가다가 요거 64불까지 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47%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얘가 이런 얘기 들립니다. 키스킬 언더 스크루트니. 지금 뭔가 조금 조사를 받는 분위기예요. 결국 월스트저널 기사까지 났네요. 이 트레이드에서는 키스킬을 갖다가 자기들 플랫폼에서 퇴출시키기로 얘 찝찝한 거예요. 네. 모간 스탠리도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모간 스탠리의 트레이딩 플랫폼도 뭘 지금 토론하고 있나 아마 걱정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possible manipulation in GameStop. 이건 뭐 주가 조작이죠. 내가 한 우리 돈으로 한 2,600억, 2,700억 어치 내가 샀다. 네. 그거 갖다 패를 공개하면서까지 다 보여준다. 예. 뭐 세상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 GameStop 오늘 우회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GameStop 해프닝. 예. 네. 사이비 교주가 왜 성공하나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로엣지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모처럼 들어가 봤어요. 다 이렇게 좋을 때 걱정이 팔자인 이 사이트 아닙니까? 들어갔더니 뭐 안 그래도 이런 게 있네요. 이 친구가 금년 2분기부터의 리세션, 세컨드 쿼터 2분기 요거 조금 더 그럴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컨슈머 스펜딩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성향 하우징 스타트 뭐 주택 착공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네. 그리고 GDP 나우 추세 이런 걸 보니까 경제는 이코노미는 has peaked 친 것 같다 네. 했는데 재밌어요. 워닝 나 조금 저 빠른 경향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네요. 면피형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친구 마음 압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조금 빠른 거 이거 하다못해 하루나 이틀 빠른 거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틀 후에 내가 봤던 방향으로 간다. 네. 그 사이에 다 죽어버리니까. 특히 스탑을 손절을 갖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 소속 트레이더라면 네. 뭐 그런 식인데 저렇게 빠져나고 이것도 있네요. 유포리아는 종종 언제 제일 정점에 달하나 하면은 마켓 크래시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로엣지 다운 기사 흐름이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찰스 슈왑의 칩 인베스먼트 스트레티지스트에서 여성분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혼자 시장을 갖다가 드라이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 이거는 여기도 댓글란이 있을 거예요. 뭐 블룸버그 TV인데. 보나마나 이거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네. 엔비디아 한 두 주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너 엔비디아 한 주도 없지? 카카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추세 좋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 네. 호풍이 그래도 좀 우리 시장에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왔죠?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왔고 이런 CEO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축복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돌 스타를 방불케 하는 거죠. 이번 대만 방문했을 때. 네.
TSMC는 지금 오늘 약간 밀려요. 어저께 사상 최고치, 그저께 하고 나서 어제 이제 조금 어저께 하고 나서 오늘 약간 밀리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지금 이 위클리 차트로 네. 같은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우리 삼성 뭐 이런 상황이고 가격이 좀 남아 있어 보이는데요. 막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이고요. 우호적이고. 네, 미국의 예. 보용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죠. 환율은 요거 하나만 보시죠. 다음 네. 주 화요일 오기 전까지 네. 요 월간에서 크리티컬합니다. 고용지표 잘 보셔야 되고 FMC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밀리면은 달러는 추세적인 후행 스팬 잘 보세요. 그래서 네.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미국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제 네. FOMC 회의의 결정을 네. 또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죠. 일단 환율은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 또 주요 포인트로 잡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스탁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